안녕하세요. 2018년 정리하겠습니다. 어쨌건 뭐 이제 온라인 차량하기 전에 얘기 나눴는데 128조는 그분이 참여를 해서 특허청에서 뭐 많은 거 프로트 한 거니까 특강 내용 참고하고 2018년 탑10 1번 경고장 이거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우리 올해 실전 JS에서 내가 우려돼서 한번 문제화 했었는데 얘가 똑같은 쟁점이 두 개입니다. 하나가 경고장. 이거는 1차 시험이 너무 많았지. 하나가 부당한 가처분 집행. 경고장도 출원 공개되거나 특허 등록됐으면 보낼 수 있는 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인 거고, 가처분은 판사님이 아예 하라고 했고, 국가에서 집단이 나와갖고 하신 건데, 이 두 개가 잘못된 걸로 됐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 책임을 하려면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가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위협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된 행위라고 하면 그냥 위협행위로 보고, 고의 또는 과실로 본다. 그 쟁점이거든요. 판례 노트들로 간단하게 보면, 이거 우리 하여튼 올해 실전 GS에서 내가 문제 내놨었습니다. 226페이지. 아, 이거는 내가 그 2차 기본 강의나 2차 사례 강의나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걸 그 제약회사 세미나 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요즘에는 그래서 뭐 많이 했으니까 알 거야. 경고장 할 때, 옛날엔 제목을 이제 경고장 이렇게 보냈다고. 근데 요즘에 이제 제목 그렇게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확인 요청 뭐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그게 이 판례 때문에 그러거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당신은 지금 내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만이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쓰고 내 특허권은 이런 게 있는데 혹시라도 이거에 침해가 된다면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내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정도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짝 과실이 있을 정도만 터치를 하지 단정적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이 판례 때문에 그러는 건데 226페이지에서 2017, 나 2417, 16번 판례에서 두 번째지. 피고의 거래처들에게까지. 이거 우리 많이 했었다. 이게 그 홈쇼핑이야. 실시행의 독립성이 때문에 이거 침해자가 제조한 거를 누군가 팔면 이거 파는 사람도 다 침해거든. 홈쇼핑한테 보낸 건데. 일괄화에서 그 내용과 문구가 매우 단정적인 1차 내용 증명서를 발송했고, 단정적이라는 게 당신 제품 무조건 침해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로 인해서 홈쇼핑에서는 그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중단하기 이르렀다. 왜냐면 홈쇼핑사도 이거 침해가 될 수 있거든. 자기는 얽히게 치는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자기한테 팔 사람들 만약에 바로 잘라버립니다.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피고 거래처 등에게 내용증명 통고서 등을 발송하거나 고지한 일련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의혹하게 피고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돼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중에 봤더니 침해가 아니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홈쇼핑사에서 끊겨버려갖고 매출이 중단된 거. 이 부분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가버렸습니다. 목차만 좀 잡으면 사례제 핸드북 얘는 내가 실전 JS에서도 얘기했지만 목차 고민할 때 이거 편하게 둘 중에 하나 나 다 괜찮다고 봐. 하나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와 위협 행위가 있는지 목차를 이렇게 두 개 잡아도 되고, 근데 나는 이제 실전 JS나 사례제 핸드북에서 아마 하나로 했을 거야. 이거 많이 했지, 우리. 판례에서도, 어떤 판례에서는 두 개 잡고, 어떤 판례에서는 하나 잡는데, 왜 그러냐면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경고장 같은 경우는 단정적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영업 방해가 되었다면, 그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고, 특히나 과실을 추정해주거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고, 위협행위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하고, 아니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 목차 잠깐 보면, 사례제 핸드북 62번인데, 8페이지. 그 167페이지는 이거고요. 가처분 집행. 이게 똑같은 쟁점이거든. 168페이지. 거기에서 답은 판단 기준. 이게 하나로 잡은 거야.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근데 이걸 나눠서 잡고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써도 괜찮고. 어느 거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판단 기준. 1번 팔레트도 법원은 침해라고 단정한 권리자의 경고장을 위해서 상대방이 영업할 동에 방해가 있었고 이후 침해가 아닌 것이 밝혀진 사정이 있던 사안에서 권리자의 경고장 발송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협하게 내 이렇게 하나로 써놨지. 뭔지 알겠죠?
아직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폐암치료제. 이거는 올해 기출문제가 좀 어색하게 나왔지. 그래서 폐암은 아니었고 코로나 치료제였나요? 무슨 치료제 갖고 그 이상한 강사들이 그거 갖다가 뭐 의향도 하면서 헛소리한 거, 그 기출문제 그건데, 이 치료제가 이거 물질 발명이에요. 요거 이제 공동 발명해서 이게 뭐였냐면 내막엔 그 A라는 사람도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같이 실험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실험에 참여자니까 공동 발명자로 해달라 해갖고 첫 번째 실험 참여자가 공동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이걸 잡았었어요. 그래서 요거에서 이걸로 나누는 거야. 창작적 행위가 있으면 공동 발명자, 창작적 행위가 없으면 공동 발명자가 아닌데, 실험을 참여할 때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알바했으면 그 사람은 공동 발명자가 아닌 거고, 자신이 메커니즘 만들어서 자신이 한번 만들어보고 창작적 개념에 따라서 실험에 참여했으면 공동 발명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의 단순 지시에 따라서 실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작적 행위를 통해서 실험을 했다는 인정이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서 잘려버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특허에 대한 이 치료제에 창작적 행위를 참여한 거냐, 그 치료제가 아닌 다른 거 만든 거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 사람 잘려버렸거든. 잘려버려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발명자로 되면 무슨 내가 특허권을 갖는다가 아니고 나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거든. 직무발명 보상금. 근데 발명자로 빠져버리면 보상금을 못 받아버리니까, 나도 발명자여서 제기했던 사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종국적인 사건은 발명자가 아니다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치료제가 아니라 다른 걸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 거고, 요 시험용으로는 실험 행위에 가담했을 때 창작적 행위로 가담하면 발명자, 그게 아니라 단순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면 아니다. 요것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팔레노트 핸드북 158페이지.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많이 강조했었냐면, 그 작년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도 내가 이걸 되게 많이 강조했었고, 실전제이스에서 작년에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교수님 특강 문제에서 공동발명 굉장히 많이 하셨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연습 많이 했었는데, 그 매월 매일 쓰기에서도 했었고 GS에서도 아마 간단히 얘기했고 사례에서 했을 건데, 이게 라인이 뭐냐면 공동발명자이 잡고 그 다음에 무슨 권리가 공유이면은 무슨 어떤 절차는 혼자 할 수 있다, 어떤 절차 같이 할 수 있다, 이 라인을 되게 특강에서 많이 냈었거든. 그 라인이야, 그 라인. 그거 우리 연습 많이 했었습니다. 158페이지. 이건 사례집이고, 핸드북 팔레노트지, 158페이지. 첫 번째 줄, 공동발명의 요건.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한 승을 위해서 실적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뭐 이건 뭐 지나가면서 그냥 간단하게 치면 되고요. 그 다음 거, 발명자 요건.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 과제 아이디어만을 제공했거나 연구자 일반적으로 관리했거나, 이게 이제 관리자, 갈구는 사람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이거예요.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 정리한 실험만 한 사람. 이 사람은 발명자가 아니야. 창작적 행위가 가담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1차 실험 많이 나오고, 자금 후원 정도인 자, 이 사람들은 발명자가 아니고, 발명의 기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착성을 새롭게 제시, 부과, 보완하거나, 뭔가 말이 긴데 이게 다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교수님들하고 술도 마시고 이제 뭐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하고 있거든. 그거는 90도로는 안 돼. 120도로 해야 돼. 교수님들은 정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분들이 맞거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예직이고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모셨습니다. 진짜 어렵게. 그래서 이제 만나 뵙고 말씀들 들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답안지를 추천하는 데 있어 절대로 5분이 넘지 않는다. 그 말인즉슨 키워드 단어 하나를 보는 거지 문장 자체를 완벽하게 읽으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 교수님들이 언제 이 판례 문제를 외우고 있냐. 그 교수님들이 두 문자 따서 판례를 외우고 있진 않잖아. 그게 교수님의 직분도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두 문자 따서 이걸 그대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저번 수업에도 말씀드렸지만 모 학원이 강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 하면서 수험생들을 변질시켜갖고 특허 상품 맨날 잘해야 50점? 맨날 4점밖에 하는 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그 그지 같다 해도 못 믿지 않아. 그래서 내가 교수님들 모셔오기 시작한 거거든. 그거를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채점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참고하세요. 채점하실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이 긴데 이게 다 필요 없고, 창작 행위를 했냐 안 했냐, 핵 키워드가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 부과, 보완했다는 게 창작 행위를 했다는 거에 그냥 다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이것도 새로운 것이라는 게 이게 창작 행위를 했다는 소리야. 실험을 통해서 창작을 했다.
발명의 목적 효과를 달성해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 지도를 해서 이게 다 이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창작행위를 했다가 중요한 거거든. 그럼 그것만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시는 거야. 발명 가능하게 한 경우 같이 규적 사상의 창작행위 실적 기여 이거 하나 볼 거라고. 근데 지금은 대다수의 그 어이가 없는 학원에서 하는 그 어이가 없는 강사들이 그 실무도 모르고 법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잖아. 걔네들이 이걸 갖다가 주문 쳤다고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 그걸 이제 참고하십니다.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특히나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이거요. 이게 이제 약학이었거든요. 약학도 화학하고 똑같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실험이 제일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하거든. 판례에서 많이 봤지만 화학발명이라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효과를 확인했을 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됐다고 본다라는 표현 때문에 실험이 이제 핵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창작행위 중에서 여러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험을 더 부각하는 거야. 그래서 화학발명 같은 경우는 그 밑줄만 보면 실제 실험을 통해서 발명을 구체하고 완성하는데 실적 기여. 이게 실험에서 창작적 기여를 했는지 여부로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한다. 이 핵심 키워드로 가시면 됩니다. 아, 이거 사례진도비 9번 넣어놨고, 그 단순하게 바로 이거 판단 기준 넣어놓은 거니까, 우리 연습도 많이 했었습니다. 사례진도비 9번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정리를 하면, 요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은 했었는데, 올해 시험은 이 공동발명자가 아니라 무슨 갑자기 무슨 심사청구를 뭐 혼자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아직은 안 나온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3번. 이거 왜 안 나온지 모르겠어. 이건 탑10에도 선정이 됐고, 심사 기준 다 바꾼 거고, 굉장히 이슈도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심사 기준 다 바뀌었거든.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거 내가 실전지에서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나왔어. 의료행위. 얘는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이거 우리 그 사례강이나 GSS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청구항 받았고 무슨 방법으로 써 있어요. 근데 무슨 조성물, 조성물이 그 의학 용도나 그런 거거든요. 무슨 조성물이나 이런 거 써 있으면은 무조건 우려행이 아니야. 방법으로 써 있어야 됐고. 그리고 동물로 한정한다. 이런 문구 없어야 돼. 동물로 한정해 버리면 이것도 괜찮거든. 그 다음에 가는 게 발명의 설명 보는 거야. 발명의 설명에 그 방법에 의해서 달성 가능한 목적 효과에 의료 효과와 미용 효과가 동시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발명의 설명에 미용 효과만 써놨는지 이렇게 케이스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명의 설명이 미용용과만 써놓은 것이 그 오케스트라 연주기법에 따라서 화장품 바르는 방법인 거고 그것은 발명의 설명에는 의료효과가 써있지 않았지만 심사님께서 야 그렇게 바르다 보면 혈액순환 촉진돼갖고 피부에 대한 어떤 피부병도 치료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걸 부수적 효과고 부수적 효과까지 다 효과라고 보면 은 모든 미용산업 특허가 안 되니까 그건 안 된다 해갖고 얘는 미용행위로 갔던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판례는 아예 발명의 설명이 의료효과를 같이 써놨었습니다. 그것은 의료효과, 치료효과라도 하지 치료효과와 미용효과가 분리구분되지 않는다. 분리구분되지 않으면 이거 의료행위로 보거든. 케이스 이렇게 나누는 거. 청구항 보고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결정하신 다음에 발명의 설명 보고 미용행위인지 의료행위인지 또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판례노트 92페이지 이거 뭐 밑줄 많이 봤던 거지? 밑줄 보면은 치료효과와 미용효과의 비치료효과를 그러니까 치료효과와 미용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에 치료효과와 미용효과를 분리구분할 수 없으면 그거는 치료방법으로 의료행위로 본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다음에는 뭐 말이 많은데 발명의 설명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써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분리구분되지 않는 케이스로 인정됐던 사안입니다. 나머지는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요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대비한 문제가 실전 GSS도 있었고 핸드북에도 있는데요. 그게 13번입니다.
사례제한제목 13번에서 첫 번째 사안이 방금 봤던 판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안이 거기 오케스트라 연주기법에 따라 쓰다듬고 말아 올리는 방법. 이게 여기 사안이고요. 미용효과로 봐죠 사안. 그래서 29페이지에 3번에서 가번 치료효과와 미용효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 그 판단기준 쓰고 내용 쓴거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5번에서는 또 이거 미용행위로 봐서 쓴 내용도 있으니까 구분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실전제이스에서도 연습했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얘도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연장된 존속기간의 효력 범위 이거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고요. 학설이 그러니까 내가 이건 또 이건 내 강의할 때마다 내가 울분이 토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내가 담당했던 사안인데 내가 제일 중요하게 이 사건에서 주장한 게 주성분설인데 그 학원 강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제일 중요한 주성분설 빼고 강의한다는 게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원 강의가 내가 유효성분설 우리가 이거 주장했던 건 주성분설로 해주세요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얻어걸려 갖고 심판하고 법원에서는 제품설까지 간 거지 우리는 주성분설만 해도 이익이기 때문에 그걸로 했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성분설이 주성분설 제품설 이건 유효성분이 같으면 효력범위 다 미친다는 거고요. 이건 주성분이 다르면 효력범위 안 미친다는 거고 이거는 그 제품을 만들 때 주성분에다가 첨가제 집어넣는다 그랬었죠. 첨가제도 다르면 효력범위 안 미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심판하고 특허법원에서 제품설까지 얻어걸릴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조문에 대한 문헌 해석을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조문을 보시면 허가 대상 물건에 관해서 미친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 대상이랑 약사법상으로 얘기가 되는 거고 약사법상 허가라는 것은 주성분과 첨가제가 모두 결합된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제품설로 가셔야 된다. 물론 이렇게 하면 존속기간 연장의 취지가 좀 퇴색될 수는 있지만 법 자체가 이러기 때문에 개정법을 통해서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 여기 한 뜬 제품설입니다. 그 다음에 유효성분설은 미국이나 유럽이 유효성분설이고요. 유효성분설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사안이 물질특허였었잖아요. 물질특허가 무슨 제품이 다르다고 해서 비침이라는 게 세상에 없냐. 내가 지금 제품특허를 낸 게 아니라 물질특허를 낸 건데 이게 존속기간 연장의 효력 퇴색된다. 이거 왜 만들었냐 그럼 제도. 이런 취지였고요. 주성분설은 이거 그 절충적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설로 가게 되면 존속기간 연장 취지가 너무 퇴색되고 유효성분설로 가게 되면 주성분 연구 산업 분야가 몰락된다 그랬었죠. 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생략할게요. 우리가 GS나 이런 수업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특허법의 목적이라는 게 산업 발전이고 때문에 까딱하다 유효성분설로 해서 주성분 산업을 퇴각시키는 것은 특허법 목적 모든 거에 우선시해서 해석해야 되는 그 1조에서 온나기 때문에 존속기간 연장 취지보다 이거 하는 거야. 내가 항상 논술할 때 그 얘기했지. 그 비교 형량. 존속기간 연장 취지도 중요하지만 일주가 더 중요시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절충적으로 해서 주성분설로 가야 된다. 이런 쟁점이었었고요. 이 판례는 얘는 특허법원하고 대법원하고 너무 많이 갈렸기 때문에 같이 써주면 좋습니다. 특허법원에서는 저희가 원사이드하게 이겼어요. 특허법원은 거의 제품설처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막 색깔만 다른 약 이 정도만 효력범위 걸치고 첨가제도 다르게 되면 이건 무조건 비침이다. 그걸 약사법상 동일한 제품이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 여기서 실적 동일한 건 약사법상 실적 동일. 그게 약간 색깔만 다른 이런 거거든요. 제품설에 거의 근접한 태도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뒤집혔어요.
그래서 유효성분설에 플러스 저희가 주장한 것 때문에 하나 더 붙었다 그랬죠? 쉽게 변경 가능. 우리가 이거 주성분설 얘기하면서 유효성분설로 가면 주성분 산업을 몰락시킬 수 있는데 이거 주성분 산업에서도 더 나은 주성분 만드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꾼 주성분은 이거 특허받을 수 정도로 더 나은 거다. 이런 거 몰락시킬 거냐 주장했더니 아닌데 쉽게 변경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장하니까 이게 튀어나왔다 그랬었지. 유효성분설 플러스 쉽게 변경. 그리고 유효성분설이라는 게 1, 2, 3 조건을 세 가지 쓰는 거거든요. 하나가 유효성분이 같고 하나가 의학용도 같고 하나가 용법용량이 같은 거야. 유효성분 치료효과 뭐 의학효과인가요? 뭐 그게 우리 실무적으로는 유효성분, 의학용도, 용법용량 이 세 개가 같을 때를 유효성분이라고. 팔레노트 핸드북 179페이지. 쟤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15점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 학설이 워낙 방대한 거고 이거 특허법조에서도 굉장히 방대하게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온다면은 기존에 이런 뉘앙스들이 다 15점으로 나왔습니다. 단위쟁점으로 굉장히 길게 나오는 거. 그럼 그냥 하나하나 학설 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완전 민사소송법 쓰시지 하면 되는 거예요. 유효성분설은 이런 취지인데 이런 단점이 있고 주성분설은 이런 취지인데 이런 단점이 있고 그 민사소송법에서 하는 거거든. 그 이규 교수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거든. 나는 5분 안에 채점은 하지만 누가 이걸 더 썼는지 따라서 점수 구분한다. 그게 이거 하는 거거든. 장단점 비교하는 거. 하나의 내용을 길게 쓰는 게 아니고 장단점 비교하는 거. 179페이지. 아, 거기 이제 뭐 다른 건 알아서 보고요. 판단 기준만 보면. 아, 그리고 판단 기준 위부터 볼까? 이건 검토했으면 좋기 때문에. 판단 기준 위에 굵은 보면은 연장 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 물건에 관한 특허 발매 실시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허가 등의 대상 품목으로 제한하진 않았다가 이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제품설이 문헌 해석이 타당하다고 했더니, 아니, 문헌도 딱 제품이라고 안 써있는데? 라고 반박하는 거야. 그럼 이제 검토했으면 되는 거야. 제품설이라는 것은 이게 문헌 해석이 타당하다고 했으나 판례에서는 문헌 해석을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한 적이 있다. 이렇게. 그 판단 기준. 내가 아까 1, 2, 3라고 그랬었지. 유효성분 치료효과 용도. 유효성분 치료효과. 치료효과가 이게 용법용량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도가 의학용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연변경 의약품의 경우, 밑에 세 번째 줄이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구하고, 그 밑에 줄, 유효성분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 용도가 동일하면, 이렇게. 쉽게 선택, 유효성분 치료효과 용도 같은 거. 아, 그 다음에, 이거, 신혜영 교수님께서는 특강 문제에서 많이 내셨었는데요. 이것도 다 저희 사무소가 했던 거 시리즈 라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같이 알아두세요. 이거 내고서는 어차피 나머지 5점이나 15점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충분히 같이 겸사겸사 낼 수 있는. 나 이거 실전 JS에는 다 내놨었고요. 그게 시리즈 라인이 이겁니다. 특허가 X물질하고 Y물질이고 발설에 이들이 뭐 심장병 치료랑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써놨다고 보겠습니다. 허가는 X를 유효성분으로 심장병 치료제로 받았어요. 이때 케이스 1, 제3자가, 아, 이렇게 할까? 케이스 1은 제3자가 XB, 이게 염변경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로 심장병 치료제 만든 거. 여기가 원 존속기간. 원 존속기간에서는 이건 무조건 권리범위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장된 존속기간에서도 심판원 특허원까지는 이기다가 대법원에서 져버렸어요. 아니 속하다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케이스 2가 이거는 실무에 없습니다. 근데 뭐 실무에 없는 것도 출제는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Y로 만든 거야.
이날 원 존속 기간은 침해고요. 여기 Y도 특허니까. 근데 연장된 존속 기간은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효 성분이 달라요. 유효 성분서는 유효 성분 치료효과 용도가 같아야 되는데 유효 성분이 다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3가 이게 저희가 했던 사건인데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교수님이 저희하고 협업을 많이 했었거든. 왜냐면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약대시거든요. 약대 하시다가 변리사 하시다가 교수님 가신 분이어서 이쪽을 많이 하시고 또 저랑 1차 하신 분들은 제가 1차 기출문제에서 그분이 만든 문제 되게 좋다고 평가 많이 한 거 있습니다. 그분이 문제 참 잘 만드시는데요. 이 세 번째 케이스가 저희가 사무실에서 뭐 했었냐면 XB로 XA라고 해볼게요. 아예 이걸로 탈모 치료제 만든 거야. 근데 이거는 특허권자가 특허법원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심판에서 지고 인정하고 끝났어요. 불복도 안 했습니다. 특허권자. 그래서 판례는 없어요. 심결문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그 교수님께서는 특허문제 내셨더라고. 당연히 여기는 속하는데 여기 안 속해요. 왜냐면 용도가 다릅니다. 여기 다시 올라오면 유효성분설이라는 것은 유효성분, 용도, 치료효과 모두 다 같아야지 걸리는 거예요. 하나라도 다르면 안 걸리는 겁니다. 시리즈 라인 알아주시죠. 실전 JS에서도 있었고 사례지 핸드북 50번에도 50번에는 학설 판례만 써놨고요. 52번? 1번. 51번. 51번에 이제 문제 3번이 문제 3번이 그게 탈모 치료제인데 이게 허가를 그 전립선 비대증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51번 보시면 되겠네. 51번이 요 케이스 3 아마 해놨을 겁니다. 됐어. 그 다음에 5번. 이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얘는 탑10에서는 되게 많이 선정이 됐었던 건데 실적 변경. 얘는 문제요지 쓴다면 이렇게 쓰면 완벽한데 이거 너무 길어져.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만 아시고 문제요지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게 이슈가 된 게 사이 개념으로 하이 개념만 하는 건 이슈가 없었는데 외적 부가, 구성요소 부가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변경이라는 게 효과가 바뀌는 걸 실적 변경이라고 하는데 청구항이 A 플러스 B였다가 이걸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해버리면 구성요소가 부가이기 때문에 감축은 맞는데 이게 무슨 하나라도 갖다 붙이면 효과가 더 생기거든. 얘를 만약에 X 효과라고 하면 그럼 여기 이제 X효과 나오면서 동시에 C에 의해서 효과가 더 생깁니다. 이런 겉으로 보면 얘하고 얘는 다른 발명인 거거든. 효과가 다르니까. 얘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러면 뭐야 이거 외적 부가는 정정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어떻게 했으냐. 우리가 실무에서 이것도 다 일본에서 건너온 건데 일본에든 그래갖고 종속항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나중에 독립항 무효되면은 종속항을 살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종속항 안 써놓으면은 외적 부가는 정정해서 인정이 안 된다. 뭐 이상한 소리를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일본 것도 거의 다 가져왔으니까 우리나라 오래되신 실무하신 분들도 사수님들 있잖아. 야, 종속항 무조건 많이 써. 나중에 이거 혹시라도 독립항 무효 들어왔을 때 이거 외적 부가 정정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이 써놔.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그 이해가 안 되잖아. 정정이라는 게 감축이면 다 해줘야지 무슨 상위 개념, 하위 개념만 해주고 외적 부가 안 해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탑10에 계속 선정된 거야. 외적 부가도 해줘라. 그래서 실질 변경이라는 것은 효과가 바뀌면 실질 변경이라고 보는데 그 효과가 바뀌었는지는 얘하고 얘하고 1:1 대비하는 게 레인지로 대비를 해라. 그래서 A 플러스 B라는 레인지 안에 보면 A 플러스 B도 있고 이 안에 이미 A 플러스 B 플러스 C도 있는 거기 때문에 레인지를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한 것은 여기 이미 있던 거 아니냐, X 플러스 Y 효과 이미 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지 하면서 나온 판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판단 기준의 하이라이트는 감축이면서 플러스
발명의 설명에 기댄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면은 이건 실적 변경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발명의 설명에 기댄 것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게 이미 A 플러스 B 레인지 안에 ABC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걸로 가져온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이 논리입니다. 왜 실적 변경? 얘는 얼마든지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재심사유 그거 시험 문제 안 나왔잖아. 정정했을 때 대법원에서 정정되면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거. 그거 하면서 점수 모자르면 이거 하면 되는 거거든. 이거 정정요건 하면서. 그래서 정정요건에 대해서 보시오. 만약에 정정요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정정이 됐다고 하면은 이게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시오. 이게 세트라인이거든 이렇게. 플레이노트 핸드북 259페이지. 여기 뭐 한번 읽어보고 260페이지. 그 두 번째 줄 끝입니다.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정 전에 청구인 신뢰한 제3자에게 예의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이거 실적 변경 아니다. 그게 이미 이 청구안을 보더라도 발명의 설명이 ABC가 써 있었기 때문에 A 플러스 B 레인지 안에 ABC도 있구나라고 제3자가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꾼 것은 실적 변경 아니다. 그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실전 GS나 이런 데서 많이 했었는데 판단 기준은 감축이면서 플러스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반영한 것이면 실적 변경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검토에다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반영한 것이면 이미 전 청구항에서 제3자가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어서 타당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인으로 가려면 내가 실전 GS에서 답안지 이렇게 구성하지는 않는데 그냥 논리에 대해서 하나 또 보여주면 실적 변경의 의의를 하나 쓰는 거예요. 실적 변경이란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를 없애고자 만든 제도로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럼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 갖다가 다 이끌어가는 거야. 이게 논술의 가장 기본적인 A면 B고 B면 C고 꼬리치기라는 기법이라고 했었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안지를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우리 대다수의 답안지들이 그렇게 이어갔었고 한번 또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실적 변경. 사례지 핸드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아마 의의는 다 정정으로 썼을 거야. 실적 변경이라는 메인 테마 자체로 쓰지 않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쓴다면은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6번은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이거. 방법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시계열적 배치 순서 필요 없고요. 7번,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이건 1차건, 2차건 맨날 나와도 되는 거야, 의식적 제외. 왜냐면 여러분들 변리사 되시면 이거 제일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의식적 제외는 키포인트가 무조건 이겁니다. 막 그 강사들이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 그건 빼고, 얘는 키포인트가 주관적 사정이에요. 그래서 청구범의 외형적 감축이 있었던 사정만으로 의식적 제외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외형적 감축이 있었어도 이게 거절을 극복, 무효세를 극복을 해서 한 게 아니면 이거 의식적 제외 안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야. 그리고 이 탑10도 그거였고. 외형적 감축이 있었지만 주관적 사정이 없으면 의식적 제외로 보지 않겠다.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건에서 결국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했던 것들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리사 되셔도 단순히 외형적 감축이 있다고 해서 의식적 제외 대여하면서 감정 쓰면 큰일 난다는 소리야. 그래서 명분을 찾아야 돼. 아, 이 사람이 거절을 극복 위해서 했구나, 이렇게.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주관적 사정. 파라노트 핸드북, 197페이지. 그래야 막 무슨 뭐 유연한 기준 막 이런 거 막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거 옛날 그 90년대 그 단어 쓸 게 아니고요. 그 90년대 하던 거고요. 우리가 지금 2020년인데 90년은 말이 안 되잖아. 그 90년대 하는 거고 또 뭐 거절 이유로서 뭐 신규준법성만 되는지 뭐 모든 거절이가 되는지 다 아니야. 그 90년대야 다. 그거 할 게 아니고 핵심 포인트는 주관적 사정입니다. 말도 안 되는 답안지들이 너무 많아요. 197페이지, 201-244-517. 요거는 이제 그 사안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사안을, 197페이지, 제일 위에, 그래, 제일 위에 잠깐 보면, 출원 과정에서 청구의 감축이 이뤘던 사정만으로 그래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해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의 의식적 제외적 잔존 그래 이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외형적 감축만으로 절대 의식적 제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1차건 2차건 무조건 시험지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거절을 통제 여기서 무슨 거절이가 신규진보성이냐 기재구냐 그거 아니라고. 그 모든 거절이 다 해당되는 거 이미 오래전에 확립된 건데 그걸 왜 쓰고 자빠졌냐고 라는 거 아니고
거주를 통제 재신의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그 선행기술에 나타난 구성을 배제하는 감축을 한 경우와 같이 보정 이유를 포함해서 출원 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출원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는 의사가 존재.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주를 국보로 해서 했다. 무효세 국보로 해서 했다. 얘가 있어야 된다. 이걸로 답안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사례제인들 보면 간단하게 아마 써져 있을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써 있을 거거든요. 요런 거 나와봤자 뭐 7점, 6점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8번 필요 없어요. 영업비밀. 이건 특허법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번, 아, 글쎄요. 이거 뭐 요번에 중복심판 1서브1 너무 많이 판례가 나와, 쏟아져 나와서 이건 출제돼야 돼. 출제되면서 얘도 뭐 그 곁다리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거 갖다가 10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문제고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탑 9. 내가 이거 사례 강의나 이런 강의 시간에서는 진보성으로 끝났다가 뭐 확선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했었을 텐데. 여기서 무효심만 걸어서 진보성으로 걸었어요. 디스클로저 1 갔다가 졌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확정됐습니다.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겁니다. 진보성 또 걸어요. 그 다음에 신규성 겁니다. 뭐 이렇게 각색을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사항이라는 게 아니라 각색으로. 그러면 판례는 새로운 모의서가 추가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심판 자체는 윌서브제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각하할 수 없다. 이렇게 가고요. 다만 진보성 같은 경우 앞에서 확정된 거하고 동의사실 동의 증거라면 일사부재리의 취지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사부재리 취지상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D1, D2에 의해서도 이 결론이 번복되지 않으면 이건 동의 증거가 돼서 진보성에 대해서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거 되게 기이하게 됐었지. D1, D2로 진보성이 있냐 없냐를 다 판단한 다음에 일사부재리 취지상 이건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 좀 희한하게 가는 거. 이게 기억나요? 이게 2021년 최신 판례 그 내용이거든. 그래서 진보성에 대해서 동의사실 동의증거란 이유로 각하신결된 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가 나오는가? 안 나온다. 각하신결에 대해서는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는데? 이것도 진보성 다 판단했는데. 아니 각하잖아. 그 이상한 상황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그게 바로 동일증거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서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그런 상황들이 도출된 거예요. 2021년 최신 판례였습니다. 우리 그 처음에 탑10 했을 때 시작했던 거. 다 알아두세요. 다시 한 문제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자체는 새로운 모의서가 초래해서 이건 동의사실 안에서 일사부재 위반은 아니지만 진보성에 대해서는 동의사실 동의증거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사부재 취지상 만약에 동의증거로 인정되면 판단하지 않겠다. 그것까지 다 알아두세요. 참고자료 3페이지는 뭐 일반적 내용입니다. 일사부재 적용 요건. 네, 이거 판결문 다 목차대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동의사실 동의증거. 동의사실이라 함은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 무효심판이면 무효사유 얘기하는 거고 권리범위심판이면 준등론 문헌범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신규를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확정된 신규를 번복할 수 있는지 유력하지 않은 것. 결론이 번복된지 아닌지 이걸로 본다. 새로운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 종전에 확정된 신결이 있더라도 종전 심판에서 청구 원인 이런 건 넘어가요. 원래 우리 심판은 청구 이유라고 써야 되는데 판사님들이 그거 잘 몰라하고 청구는 청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청구 이유가 된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되면 이 자체는 일단은 일사부재 위반이 아니다. 다만 이제 요 뒤에는 없는데 진보성은 일사부재 취지상 같은 거라면 안 된다. 그것까지도. 사례지엔드 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10번. 이게 왜 안 나오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2차 시험에 나올 만한 쟁점들이 되게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나와야 돼. 이거 우리 이미 실전 GS에서 연습했었습니다.
보존각하 케이스 1, 2, 3, 4 케이스 1은 청광 삭제 만한 경우 케이스 2는 청광 삭제하면서 인용하는 항 잘못 변경 케이스 3는 청광 삭제하면서 인용하는 항 태길적 기재 누락 그 또는 그거 케이스 4는 청구항 삭제했는데 이거와 무관하게 그 뒤에 문장이 뚝 잘려버린 거 그래서 이 라인들은 한결같이 판례가 청구항 삭제하면서 이런 단어를 쓰고요 이 라인에선 판례가 청구항 삭제와 무관하게 이렇게 하는 케이스 1, 2, 3, 4로 해서 1, 2, 3는 출원이 불쌍하다 해서 봐주는 취지입니다. 근데 케이스 4도 내가 소개했지만 출원이는 이거 니네 프로그램 오류다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취지상으로 보면 불쌍한 게 너무 많습니다. 취지상으로는 케이스 1, 2, 3하고 동일한데 다만 법조문상 청구항 삭제와 연관이 없으면 안 된다가 돼 있어서 문헌에서 미안하지만 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빠졌던 거. 그래서 내가 이거 문제 낼 때마다 항상 그 순서대로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51조이란 과로의 취지 이걸 씁니다. 그게 출원인 불상에서 봐주려고 하는 거다. 이걸 쓰는 이유가 케이스 4는 어떡할 건데 이거 검토 쓰라고 하는 거예요. 쓰고 또 불상한 건 맞지만 하지만 조문 자체가 문헌 해석하게 되면은 청광 숙제와 무관한 것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취지는 비슷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쓰라고 내가 항상 문제 그렇게 했던 거거든. 그래서 저처럼 문제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제 라인처럼 써버리세요. 이건 그냥 외워버리세요. 어떤 문제가 나오건 답안이 똑같이 쓰면 되기 때문에. 판례노트 핸드북 175페이지. 176페이지. 청구항 삭제하는 보정을 했어도 삭제된 청구항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 새롭게 발생한 거절 이유는 이거는 달리 취급 저거 이거는 저 보정각하 한다 이렇게 써버리고 사례진들을 46번에서 목차만 보고 오늘 마치면 네 아까 얘기했던 게 119페이지에서 4번 51조이란 과로 취지부터 시작을 하고요. 새로운 거절이 발생했을 때 보존각하하는 취지, 그 다음에 청구항 삭제는 보존각하 안 하는 취지, 요거부터 해서 이어가면은 답안 있을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판례에 대한 그 검토 쓸 때 또 논리적으로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됐어요. 오늘 2018년 탑10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음 주 월요일날 2017년 탑10에서 종강을 할 거고 2017년 탑10 정리 자료는 이미 일단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미리 예습은 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